공장에서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관계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까지 사흘 연속 2,000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생태경관 보전 지역인 강릉 하시동 사구의 침식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자 관계기관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동해바다의 안전과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기관 위상이 달라져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쌍용 C&E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굽는 원통 모양의 소속로 부근에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소속로 옆 예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6살 장모 씨가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장 씨는 상태가 악화돼 강릉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그 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 아마 호흡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골절이 의심돼가지고요. 상급병원 그 이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통했어요. 사고 당시 장 씨는 환경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를 포함해 3명의 작업자가 투입됐지만 다른 2명이 자리를 비워 장 씨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 C&E 동해 공장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다시 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5월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작업을 하다 숨졌고 12월에도 한 노동자가 손을 다쳤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엄중한 법 적용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쌍용 C&E 측은 사고 직후 관련 공사를 중단했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동해시 1호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걸로 파악하고 산불 가해자 황모 씨를 붙잡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속 4m의 고온 건조한 바람을 타고 소나무림으로 산불이 번지면서 인근 지역 13가구 21명의 주민이 근처 분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자정까지 잔불 진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하루 3,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 754명을 비롯해 춘천 558명, 강릉 369명, 속초 210명, 동해 182명, 태백 141명, 삼척 71명 등 모두 2,934명입니다. 도내에선 사흘 연속 2,000명대를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43,84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 공보는 내일까지,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27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해 다음 달 1일까지는 각 세대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 공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도의원 선거구 여러 곳이 통폐합 대상이어서 정치 신인은 출마 지역을, 유권자는 입지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광역의원, 즉 강원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56,286명, 하한선은 18,762명입니다. 이러면 도내 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원주를 비롯해 춘천과 강릉 등의 7개 선거구는
분할 대상이고 영월과 평창, 태백과 정선 등 4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입니다. 해당 시군의 시의원과 군의원 선거구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걱정이 더 큰 쪽은 통폐합 대상 지역입니다. 그나마 2명을 유지했던 도의원 수가 당장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해당 시군은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구 기준의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대변호를 해가지고 실제 지역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수를 없앤다, 한 명을 없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영월군만 해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시장 군수와 같이 도의원도 한 명만 뽑는 지역이 늘게 되는데 도의원 선거가 마치 차기 지자체장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변질되고 이는 서로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겨 지역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갈등이 소재되니까 도의원이 만약에 뭐 도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군비 매칭 사업으로 가져온다. 군수가 이동주 도의원 저거한테 손실성이다. 우리 도의 하나 망했다. 안 하겠다. 서로 그런 자체가 서로 갈등의 요소가 아닌가.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긴 지 이미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애를 태우는 건 첫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입니다. 정해진 선거구가 없어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어떤 공약을 세울지 막막하고 그 사이 자신을 알릴 시간이 점점 줄어 기성정치의 벽은 더 높게 느껴집니다. 선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경선까지 치를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뿐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현역 의원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신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선거구도 모르고 후보 검증 시간도 부족합니다. 최근 인구 3만 명 이상의 시군의 경우 도의원 2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추가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것, 2010년 지선부터 벌써 네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대선 이후에나 획정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대형 이슈에 묻힌 지방선거에 혼란까지 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연구 보전 가치가 높아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강릉 하시동 사구의 침식 피해가 심각합니다. 백사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피해가 커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자 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 사구. 수년째 침식 등급 평가에서 심각 단계인 D등급을 받았던 곳인데 최근 침식 피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백사장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곳곳이 절벽처럼 변했고 해안가에 심어졌던 소나무는 쓰러져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백사장이 깎여나가 해안도로가 무너질 정도로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인근의 화력발전소 해상 공사가 추진된 이후 침식이 가속화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50m가 사라졌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모래 사장이 다 좋았었는데 저기 생기고부터 다 빨리 망가졌다니까. 발전소 사업 시행자가 파도를 완화하는 수중 방파제를 앞바다에 설치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로 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하시동 사구의 침식 현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해안선과 지형 변화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정확한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면밀한 조사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좀 수립해서 그런 방향성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하시동 사구의 침식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연안 정비 사업도 본격화됐는데 시설물 공사는 해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착수하는 연안 정비 사업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이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사업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358억 원을 들여 파도를 저감하는 수중 방파제와 제방 시설 등을 설치하고
백사장을 보강하거나 모래를 채워넣는 형태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바다의 치안과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상향됐습니다. 해상 치안 수요가 늘고 대외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6년 만에 직급이 상향됐는데 기관 위상이 높아지고 동해상 경비와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 12월 개청했습니다. 동해해경청은 개청 당시 1,461명이던 인력이 현재 2,235명으로 1.5배 늘었고 소속 경찰서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도 개청 때와 비교해 각각 1.4배와 1.6배 늘어난 66척과 5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경무관 계급인 동해해경청장의 직급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동해해경청이 독도와 북방한계선, 한일 중간수역을 포함해 해경청 가운데 가장 넓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고 치안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일본 해상보안청 팔광구 본부장과 러시아 연해주 사령부 사령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와 실제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기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높였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바다의 해양 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해바다를 만들도록. 동해해경은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엄단하는 등 우리 어선의 조업 권익을 보호하고 해상 신속 구조 대응과 해양 환경 보전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1분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릉의 향토기업 신일정밀이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매각됩니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웰투시 인베스트먼트는 신일정밀의 대주주인 유한회사 SI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며 양측이 합의한 거래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일정밀 임원진은 경영 실적 악화로 회사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일정밀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362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49억 원의 영업 손실과 31억 원의 경영 적자를 냈습니다. 한편 신일정밀 노조 측은 회사 매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경영진이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가 문제 없이 이루어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구역 순찰과 동해상의 항로 표지를 점검할 관공선 두 척이 새로 건조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33억 원을 들여 50톤급 관공선을 건조해 내년 10월 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 해상구역에 투입하고 100톤급 관공선은 2024년 10월 동해상에 투입해 항로 표지 점검과 해상 안전 지도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관공선은 하이브리드 구동이나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오늘 연곡천과 남대천에 어린 연어 1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연어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지난해 말 체란에 4에서 6cm 크기로 키운 것으로 방류 후 한두 달 동안 하천에 머물다가 바다로 이동해 2에서 4년 후 산란을 위해 다시 하천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매년 연곡천에서만 진행하던 어린 연어 방류는 올해부터 남대천 일원으로도 확대했으며 방류량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91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종별 지원 대수는 승용차 50대, 전기 화물 소형 28대, 전기 화물 초소형 13대입니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 화물차 1,540만 원에서 2,663만 원, 승용차 660만 원에서 1,140만 원 등이며 택시 차량은 3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태백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등입니다. 삼척시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정 공모 분야는 성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 증진 등이고 일반 공모 분야는 여성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등입니다. 삼척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 사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모두 4,4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